오늘은 다양한 명암 처리 방법 중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6가지를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. 만년필을 사용할 거고요. 뭐 어떤 종이를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. 일단은 6개의 빈 칸을 준비할 거고요. 크기는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점을 이용한 면 채우기 방법인데요. 가능한 한 일정한 힘과 간격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. 짧은 선을 사용해서 면을 채우시면 되고요. 가능한 한 일정한 힘과 선의 길이로 패턴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. 선이 겹쳐져도 상관없으니까요. 편안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긴 선을 사용한 면 채우기 방법이고요.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참 좋네요. 긴 선을 사용해서 수평으로 면을 채웁니다. 중간에 선이 끊겨도 되니까요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살짝 기울어진 선들을 다양한 각도로 교차시키는데요. 밝고 어두움의 톤 변화를 줄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우리도 세 가지 면을 나누어서 한번 준비해 볼까요? 자유로운 선을 사용해서 일정한 형태의 패턴을 만듭니다. 넓은 면을 골고루 채우고 싶을 때꽤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. 더 많은 패턴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자주 사용할 만한 6가지를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패턴들을 사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고맙습니다.